EPS 토픽 듣기 21번 예의 다시 들으십시오. 예의 22번 제 옆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옆에 있어요. 23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24번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25번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가 몇 잔 있습니까? 1번 한 잔 있습니다. 2번 세 잔 있습니다. 3번 다섯 잔 있습니다. 4번 일곱 잔 있습니다. 26번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약속 시간에 늦은 것 같습니다. 2번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같습니다. 4번. 일을 하기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27번.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28번.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남동생도 있고요. 29번. 손수레에 수박을 그렇게 많이 실으면 안 돼. 조금씩 실어서 옮기라고. 네,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수레에 수박을 그렇게 많이 실으면 안 돼. 조금씩 실어서 옮기라고. 네, 그럴게요. 30번.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바지가 많이 커요? 1번. 네, 바지를 많이 샀어요. 2번. 네, 바지가 아주 작군요. 3번. 네, 너무 커서 못 입겠어요. 4번. 네, 이 바지는 아주 비싸요. 31번.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32번 누가 하샤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하샤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30번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 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 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34번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5번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36번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전 나무로 만든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이쪽에 그런 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전 나무로 만든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이쪽에 그런 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보세요. 37번. 내일 서울은 눈은 오지 않겠지만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서울은 눈은 오지 않겠지만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38번.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한국병원이지요? 아니요. 잘못 거셨습니다. 여기는 식당이에요. 312-4568 아닙니까? 아닙니다. 312-4538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9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좀 사려고 왔어요. 그래요? 증상이 어때요? 목이 아프고 콧물도 나요. 네, 그럼 이 약을 드시면 되겠군요. 이 약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네, 아, 그리고 반창고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좀 사려고 왔어요. 그래요? 증상이 어때요? 목이 아프고 콧물도 나요. 네, 그럼 이 약을 드시면 되겠군요. 이 약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네, 아, 그리고 반창고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
40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좀 사려고 왔어요. 그래요? 증상이 어때요? 목이 아프고 콧물도 나요. 네, 그럼 이 약을 드시면 되겠군요. 이 약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네. 아, 그리고 반창고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좀 사려고 왔어요. 그래요? 증상이 어때요? 목이 아프고 콧물도 나요. 네, 그럼 이 약을 드시면 되겠군요. 이 약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네, 아, 그리고 반창고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